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재판 출석을 계속 미루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스스로 출석하지 않으면 끌고라도 오겠다는 뜻입니다. 5월 단체와 정치권은 법의 심판대에서 죗값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조비어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이 지난해 8월 27일 이후 넉 달여 만에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전 씨는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전 씨가 독감과 고열로 외출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고열 때문에 식사도 못하시고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법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재판을 다시 연기하고 전 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 개정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겁니다. 피고인을 공판기를 출석해야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해 재판 공판기로 지정된 3월 11일 날 피고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그날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월 단체들과 민중당은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전 씨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광주의 학살자 전두환은 하루빨리 자신이 저지른 만행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 지금 당장 법의 심판으로 죗값을 치르라. 재판을 방청한 시민들도 재판장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전 씨를 향해 무책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